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또 쌤TV 3부에서 만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저는 뭐 수능 안 볼 건데요, 저는 내신으로 대학 갈 건데요, 자 이런 친구들도요, 오늘 이야기에 제가 다 그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라면 오늘 강의는 다 들어주셔야 되고요. 자, 15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긴 시간 아니니까 15분은 꼭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가치가 있을 거예요. 체크!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수능 영어가 그리고 이제 영어라는 과목이 대입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언젠가부터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 적어도 다른 과목보다는 덜 중요하다. 대학은, 대입은 영어가 아니라 뭐 국어나 수학 또는 탐구 과목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결정을 하지 영어는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요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좀 분석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분석적으로 보는 어떤 전문가분들에게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고2나 고1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거.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주변에 정말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글쎄요 그렇게 공부를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 그러신가요? 아니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제가 좀 하나하나 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된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자 생각해 볼게요.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그거는 맞죠. 다른 과목들 뭐 국어나 수학은 상대평가인데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90점만 넘으면은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절대평가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대입에서 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글쎄요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체크! 자 대학을 가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꼭 아셔야 되죠. 수시와 정시라는 방법이 있어요. 예, 수시라고 하면은 물론 또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내신 성적이 필요하죠. 그럼 영어 내신 성적을 위해서는 당연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것들이 인서울에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인서울 지역에서 학생부 교과는 영어 내신에다가 수능 최저를 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이 수능 최저 성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영어 과목을 대부분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버리면은 수능 최저를 좀 수월하게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를 오히려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래요. 다른 과목보다 상대평가인 다른 과목보다 등급이 나만 진짜 열심히 한다면 올리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 같은 거 저런 거 맞출 때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이야기도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뭐 보통에 이제 인서울 지역에서 수능 최저라고 하면은 보통 한 두 과목 합쳐가지고 뭐 5등급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두 과목 합쳐서 5등급이면은 보통 뭐 2등급이나 3등급 요렇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1등급 받아버리거나 그러면은 나머지 과목은 훨씬 더 못 봐도 되잖아요. 그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영어 잘하면 굉장히 유리하죠. 자, 난 수시가 아닙니다. 난 정시파입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그럼 정시에서 영어 반영을 안 해요? 크게 이 영어 과목이 반영되는 방법은 가감점 방식이 있습니다. 영어 성적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가점을 주거나 감점을 하거나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는 이제 과목별로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뭐 15%,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율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영어가 안 중요하려면은 자 영어는 미반영입니다. 국어와 수학은 중요해서요 반영을 하는데요 영어는 정말 조금 반영하거나 미반영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영어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소홀히 할 수가 있나요? 없지 않아요?
이게 뭐 영어 과목은 이제 안 중요합니다.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대학 가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할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고 타당한 거지. 지금 보시면은 수시로 대학을 가든 정시로 대학을 가든 영어 과목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영어를 소홀히 하면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서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나요? 이 제도 하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지금 촬영하는 연도가 2021년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요, 1등급 비율이 5.51%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기록적인 해였던 게 2021년 3월 모의고사에서요, 처음 치러진 모의고사에서 우리 현역 고3 학생들의 영어 1등급 비율이 4%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시작을 했었습니다. 절대평가로 영어가 바뀐 이래로 최초로 4%가 안 나왔어요.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왜냐면 절대평가 영어는 조금 더 수월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상대평가일 때 1등급인 4%보다도 오히려 1등급이 적게 나온 거예요. 진짜 충격적인 거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사실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요, 5%다. 글쎄요, 상대평가가 4%인데 1등급이, 절대평가인데 5% 나온다? 이게 과연 어떤 절대평가의 취지에 맞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아, 이 절대평가면 이거보다는 1등급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이 시험의 난이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이거든요. 괜히 저도 그래도 영어 강사로서 10년간 강의를 해왔는데 올해 뭐 영어 시험이 대단히 어렵거나 작년보다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 시험의 수준을 못 따라오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뭐 코로나 상황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저는 분명히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과목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 아. 근데 그 소홀히 하는 이유가 타당하지도 않아. 그냥 영어는 절대평가라고 하니까. 영어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건데요. 그런 학생들이 쌓여서, 좀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겁니다. 이건 뭐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고,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제 수능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 이제 제목을 보자마자, 선생님, 저는 수능 안볼 건데요. 저는 내신으로 대학 갈 건데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내신에 대해서 좀더 잘해보고 싶은 그런 학생들 많이 있을 건데요.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제 얼굴이 살짝 가리고 있지만 수능 영어 잡으면은 내신도 잡을 수 있어야만 해요. 많은 친구들이요.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보통 어떤 패턴을 가지고 오냐면은 중학교 때 내신이라고 하면은 중간 기말고사라고 하면은 그냥 시험 기간에 달달달달달달 암기하듯이 공부를 합니다. 정해진 시험 범위 중학교 때 그렇게 많지 않죠. 뭐 본문 보통 한 두세 단원 정도 되니까 요 정도의 시험 범위를 정말 외우듯이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듯이 공부를 하는 요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고등학교에 와가지고도 똑같이 중간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다른 무슨 탐구 과목 공부를 하듯이 그 영어 시험 범위를 외우듯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 친구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친구들이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언제냐면은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선생님이 정말 많이 잡는 거예요. 막 모의고사 10회분, 문제집 뭐 거의 한한 권, 뭐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막 그런 친구들은 당황하면서 막 욕하죠. 아니, 이렇게 시험 범위를 많이 잡으면 이거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냐? 근데 이게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왜 많냐면은 영어 공부를 그렇게 외우듯이 하라는 게 아닌 겁니다. 영어 공부의 본질이 뭡니까? 단어 공부하고요.
문장 해석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독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수능 영어랑 내신이랑 비슷하잖아요. 뭐만 좀 빼고? 이 서술형만 빼고요. 서술형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들 수능이나 학교 시험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이 수능 영어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학교의 시험 범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왜 모의고사 볼 때도 범위가 없는 시험이잖아요, 사실은. 뭐 일정한 정해진 그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 새로운 지문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도 푸는데 학교 시험도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뭐만 제외하고 이 서술형만 제외하고요. 근데 서술형 대비도요. 이것도 막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서술형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시험 범위에서요. 지문에서 주로 주제가 잘 드러나 있는 문장이라던가 어법 포인트가 딱 들어있는 문장. 그러니까 그 문장에 되게 어법 포인트가 좋은 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 그런 거를 바탕으로 쓰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결국에는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은 단어 외우시고요. 문법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문장 해석하는 연습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문장들이 한 10개 정도 모이면은 지문이 되는데 그 지문을 내가 해석을 하면서 이것의 주제를 끌어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자, 구체적인 거는 또 쌤튜브 4부, 5부에서 제가 교재나 강의 추천까지 다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런저런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내신과 그리고 수능을 다 잡을 수 있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내신은 그냥 외우는 거, 암기하는 거, 수능은 또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만이, 그리고 공부를 시험 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공부를 해야지만이 성적은 올라갑니다. 자, 영어를 잘하면은 대입 전략을 잘짤 수가 있죠. 자,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두 개에서는 내신이 가장 중요하죠. 내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 내신을 내가 올리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4부, 5부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막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내신 성적을 진짜 본격적으로 올려야 되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요. 영어 내신을 올립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도 내가 맞출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대입에서 이 수시라는 것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정시는 당연하지만 내가 영어 성적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 어떻게든지 반영이 되니까. 비율로 반영이 되든 가점이 되든 감점이 되든 내가 높은 등급 받으면은 당연히 대입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정 대학, 특정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등급을 넘어가면 점수가 확 떨어져요. 예, 그러면서 그 점수 이하 받으면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특히나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하지만 나는 점수를 잘 받아야만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뭐 어떤 누군가는 SM 저는 뭐 당연히 영어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다행이고요. 많은 학생들은 아 영어보다 딴게더 중요하다. 영어는 절대평가인가 안 중요하다던데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편견과 오해를 좀 깨면 좋겠고요. 진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대입에서 너무나도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 미션은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내신에 몇 등급 받아서 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겠다 또는 아 나는 정시에서 뭐몇 등급 받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죠. 이게 없는 거는 전략이 없는 겁니다. 전략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해야 될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막연한 건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어 공부의 목표 자기가 올려주시면은 또는 좀더 구체적인 대입에 대한 고민을 올리셔도 괜찮아요. 예, 관련해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에게 또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본격적인 공부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4부, 5부에서는 제가 어떻게 영역별로 공부하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강좌나 교재 추천까지도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쌤튜브 4부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